오늘 2 0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표현은 주 안에 갇혀 있다. 주 안에 예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세우고자 지금 주 안에 갇혀있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그 교회 공동체의 연합 그 신학적 이 근거들을 당위성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4장에서 5장, 6장에그 교회 연합 하나 됨을 구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양팔 저울이 균형을 맞추듯이 이 부르심과 행함에이 균형을 이루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는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까지 교회의 연합 교회 하나됨을 위해 끝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 은사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테보 25장의 말씀처럼 이 게으르고 악하고 미련한 종들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각각의 그 은사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고자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훈련의 장소입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 따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훈련하지 않는 운동선수는 없습니다. 훈련 없이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는 없어요. 제가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반복은 천재를 만들고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아마 계속해서 자신이 반복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훈련하니까 정말 천재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자기의 어떤 훈련을 믿는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믿는 그 기적 믿음이 기적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군인들은요, 전쟁이 지금 지금 전쟁이 아니더라도 군인들 반드시 훈련합니다. 훈련이 없는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런 다양한 영적 훈련의 장소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이런 훈련을 딱 해서 딱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최상으로 가장 가까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린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 훈련 영적 단계 그것의 최종 목적. 그래서 항상 성장해야 된다. 멈추지 말고.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라지 않는 건 부모의 근심이듯이 성도들이 자라지 않고 교회가 자라지 않는 거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 성도들이 지금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저질 먹고 안진뱅의 신앙으로 아장아장 걷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라. 어떻게요? 함께 연결되고 결합해서 결합해서 각 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은혜대로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17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역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말해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절대로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지역이고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전에 다이방인이었어요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2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예수와 관계도 없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그 보혈로 뭐요?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화평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한 몸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방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십자가를 모르는 그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게 아직도 이망이처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 있죠. 저희들이 이렇게 버스를 요즘은 뭐 버스를 거진 많이 안. 버스를 이렇게 타고 지하철을 타면 쫙 가다가 종일 장에 딱 서면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쏠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쏠렸다가 다시 관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몸에는 이 죄악의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자꾸 죄로 가요. 옛날 습성. 이게 깨지 않으면,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 계속 거기로 가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화랑인가요신라시대에 그렇죠. 이렇게 항상 말을 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날 뭐 그죠? 근데 말이 늘 가던 대로 그 기생의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술 취해서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말을 죽이고 다시 막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죄악의 관성의 법칙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자꾸 걸러가는 거예요. 자꾸 옛날 습관으로. 자꾸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을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 가나안의 비전, 약속의 땅의 비전, 그 완전한 구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자꾸 자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애굽에서 먹던 그 오이가 생각나고, 부채가 생각나고, 그 고기가 생각나고, 아, 돌아가고 싶다. 아, 옛날이야.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애굽을 기다리다. 애굽을 그고대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서 었 그래서 민수기는 아주 엄청난 책이에요. 40년의 그 기록인데 그광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광야에서 그 40년 시간. 이방인이 행하된 것처럼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거기 기웃하고 그리워하고 그 삶을 살고자. 이제 절대로 이방인이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말아라라고 마음의 허망한 이 허망하다라는 것은요. 헛되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 정말 제가 어제도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 꿈이 없어요 대학 졸업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가긴 가는데 친구들도 가고 가야 되고 나이가 되고 때가 됐으니 가야 되는데 아빠 대학 졸업하고 뭐 하죠 뭐 하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알지 못하고 목적도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 절대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어요. 살아 있었지만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들이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식구 전에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영적인 이 무분별 그것이 없어서 자신을 여러분 방탕에 방임하고 이 방탕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서 허송세월에 돈다 버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방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시간, 유익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하나, 아,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들로서의 그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은혜의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그 아들의 여러분, 그, 소, 그 아들로서의 살아야 될그 귀중한 시간을 다 버린 거예요. 다 까먹은 이게 방탕이에요. 그냥 아무 목적 없이 그렇게 사는 그 이방인들의 그 모습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방인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라 그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것이 되었다 너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몸이라는 거예요 새 삶을 이제 얻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업은 22절, 23절, 24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옛사람의 삶이 뭐예요? 욕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고습을 따르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질문 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문을 <laughs>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걸어서 나왔는데 이 배옷을 칭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의 배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그렇죠 죽은지가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왔어요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살아서 그 배옷을 계속 입고 살았을까요? 옷을 갈아입고 살았을까요? 에이, 갈아입고 살았을까요? 더러운 냄새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어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옷을 날 버릴 수가 없어. 나이옷 입고 살 거야. 더러운 옷, 냄새 나는 옷, 썩어 냄새 나는. 그싹 갈아입고요, 새 옷을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려. 여러분 옷은 무슨 의미냐면 곧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옷, 무슨 옷을 입고 있는냐.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을 입어요. 요즘은 뭐 가운 안 입으시는 분도 있죠. 가운 입고 의사도 가운을 입어요. 판사 법복을 입어야 돼. 그이 부분, 그러면 그 사람, 아, 누군가를 다 알게 돼. 경찰관이요? 옷 입어야 돼. 이 옷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창세기 여러분, 37장에 보면은, 38장에, 37장에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데, 요셉 채색 옷을 입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 옷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바로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여인의 유혹 속에서 봐요 옷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요 죄수 제수, 죄수의 옷을 입고 이 옷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뭐 직업이 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드러내는데 옛 사람의 옷을 그냥 입고 사는 사람 부자가 됐어요. 아주 재벌이 됐어요. 근데 나 옛날 생각해야지 하고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돈 없었을 때, 내가 아직 어려, 어려웠을 때, 아, 그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되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는 뭐였죠? 이 누에 꽃이가 나방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요? 이 심령이 변화가 돼야 마음이 이 영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저 옛 사람 그렇죠? 이방인이 행했다. 이방인, 이 외국 사람이 아니라 아직 예수 믿기 전에 그옛 사람, 옛습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네. 자, 이제 이사절에는 뭐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따라. 예,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음 받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무엇죠? 창세기 일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대로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신 받은 이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입으라자 오늘 여러분 옛날 옷을 다 벗어 버리시오더 이상 그거 입고 살지 마시오 당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잔치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옷을 갈아입어요. 그 거지 누더기 그옷다 벗겨하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어요, 가락지를 끼우죠, 신발을 신겨요.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하는 거예요. 옛날 옷그옷 그옷 입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이사야 61장에는요 찬송의 옷을 입으라 그 찬양제만 가운 입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30.